자, 이분과 함께 크게 눈 뜨고 오늘 시장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염블리 염승환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들으셨죠? 우리 김한진 박사님 거? 네. 어떻게 하실래요? 글쎄요. 저는 자비를 이게 오히려 좀 즐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비를 즐겨야 아, 자비 베풀 때 즐겨라. 그거 참 진짜 그 태안이 있는 말씀이시네. 자비의 구간에 자비를 못 즐기면은 자비가 끝난 다음에 그렇지. 네. 자, 그럼 오늘 어떻게 이슈 체크부터 들어갈까요? 개그의 구간이라는데. 네. 뭐 일단 어제 뭐 나온 뉴스 중에 뭐 한두 개 좀 말씀드리면 어제 그 디스플레이가 요새 좀 되게 분위기들 좀 좋잖아요. 뭐 LCD도 네. 그렇고. 근데 중국이 뭐 한국 디스플레이 업체한테 좀 안 좋은 뉴스긴 한데 중국 이제 BOE가 뭐 애플에 이제 납품한다는 이제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네. 디지타임즈가 보도를 했는데 네. 아이폰 이제 12 6.1인치 이제 모델에 들어간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올해 당장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 이게 아마 수리용 백업 제품이다. 그러니까 정식 제품보다는 아. 저번에 한번 그 또 누구시죠? 그 하이투자증권의 정원서 네. 한번 오셨잖아요. BO 얘기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아직은 이제 양산을 제대로 할 만한 능력은 안 되는데 그때도 이제 언급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BOE는 뒤에 중국 그 정부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그 생산하면 되거든요. 사실 뭐 보조금 받으면서. 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내년에는 아마 좀 위협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시험 제품 어쨌든 테스트해서 납품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내년에 좀 본격적으로 납품이 되는데 아직까지 뭐 삼성 LG보다는 좀 못한다 하더라도 일단 삼성과 LG의 좀 그 어쨌든 그 약간의 그 침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뭐 결국 소재 사용량이 급증하고 장비도 많이 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BOE 관련된 그 밸류체인들 계속 네.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정원수 연구원님이 그 보고서 쓰신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거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미리 좀 공부해 놓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또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삼성전자 계속 미니 LED TV 출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네. 일단 미니 LED는 내년에 한 300만 대 정도 판매할 것 같고 삼성은 어쨌든 OLED는 아직 계획에 없고 QLED, 미니 LED 그러니까 어쨌든 LCD TV 중심으로 내년까지는 좀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네. LG전자는 OLED인데 OLED에서도 좀 롤러블 TV가 이제 또 그 출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오. 이게 대당 1억 원이라고 하는데 TV 한 대 1억이요? 네, 1억 원. 이제 돌돌 많은 거잖아요. 네. 아니, 어제 저기 네. 그 못 들으셨어요? 폴더블? 폴더블? 네? 폴더블. 롤러블도 더해 네, 롤러블. 그러니까 뭐 1억 원짜리 이거 뭔 의미가 있어. 예. 네, 그래서 그걸 뭐 이제 LG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네. 신제품으로 좀 출시했다고 하는데 네. 가격도 비싸고 어쨌든 그냥 상징적인 제품 정도로. 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삼성은 아직까지는 LED 쪽이고 LG 디스플레이는 OLED로 내년에 아마 좀 진검승부가 펼쳐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어제 결국 LG와 확정 실적은 발표됐는데 역시 네. 그 예상했던 대로 잘 나왔고 기존에 추정한 것보다는 좀 배터리 쪽이 좀 더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배터리 쪽 뭐 실적이야 뭐 워낙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 부분은 의심할 필요는 없는데 제 이슈가 됐던 게 이제 그 충당금 어떻게 쌓을 거냐 코나 전기차. 아, 그래서 이제 아마 4분기에 일단은 원인 규명을 해야 된대요. 할 때까지 정확한 액수는 알 수 없지만 미리 매출액의 일부를 항상 충당금으로 쌓아놓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일에 대비해서 그래서 아마 충당금이 이제 뭐 이게 원인 규명이 돼서 그 충당금을 설정하더라도 그렇게 금액은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리스크는 크진 않지만 불확실하니까 빨리 이거 결론이 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주주분들 입장에서 제일 이제 고민이 결국 10월 30일 이제 그 주주총회인데 네. 이 전자 투표가 어제 그저께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주총장 안 가셔도 여러분들이 그 전자 투표를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10월 20일부터 예. 29일까지 가능합니다.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니까 뭐 되실 때 하시면 되겠고 그 전자공시 들어가시면 그 임시주총 그 주주총회 소지 그 눌러 보시면 네. 거기에 자세하게 뭐 어떻게 하는지 나와 있으니까 그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9일까지고 주총은 30일인데 뉴스를 보니까 이번에 그 LG화학 같은 경우 이제 어쨌든 이제 물적 분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분석들은 높은데 일단 이제 그 이 서스틴 베스트라고 이게 이제 그 LG화학 배터리 사업 분사에 대해서 그 의결권 자문회사라고 있잖아요. 네. 뭐 국민연금도 그런데 이제 의결권을 행사할 때 자문을 받는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 자문회사는 다 물적 분할에 찬성을 했대요.
근데 이 회사 하나만 좀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원인은 어쨌든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게 맞고, 네. 그리고 이제 배당도 어차피 간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고 주주 가치를 어쨌든 크게 훼손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는 자기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나머지 한 네 군데는 다 찬성 의견을 냈는데 국민연금이 지금 지분이 한 10% 돼요. 2대 주주니까 LG화학에. 네, 그래서 LG화학 이제 특수관계까지 합치면 LG 이제 LG 그룹이 한 34% 갖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10%라서 2대 주주인데 국민연금이 누구 손을 드느냐가 가장 결정타일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진짜 국민연금이 반대하면 물적 분할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주총 창성률이 여기 이제 기사에 나와 있는데 이게 출석 주주의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전체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주총 참성률이 51.25% 이하이면 그냥 LG 지분만으로도 그냥 무조건 통과가 된대요, 그냥. 참석률이 그거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소수주들이 참석 안 하면 네. 그렇게 되네.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참석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전자투표도 가능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지난 3월 달에 정기추초 당시에 참석률이 76.4%였대요.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LG가 만약에 이거를 통과시키려면 16% 이상의 추가 찬성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참석을 해주고 6% 더 뭐 다른 뭐 외국계나 이런 데가 참석을 해서 16% 이상이 더 되면 네. 이제 되는 거고, 이제 물적 분할이 되는 거고, 그 이하로 만약에 뭐 그 받게 되면은 물적 분할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현재 1% 미만 소액 주주가 무려 54% 정도 네.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아, 소액 그래요? 주주 비중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 이게 물적 분할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네네. 대부분의 전문가 의견들은 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들을 하시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좀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일단 주주분들 반대하신 분들은 뭐 적극적으로 투표에 일단 참여하시는 게. 이거는 현재 갖고 있는 사람이 투표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뭐 갖고 예. 아, 현재 갖고 있는 사람? 예. 그래서 이제 그 주주명부 폐쇄일이 예, 있어요. 예, 폐쇄일 기준으로. 폐쇄일이 있는데 예. 예를 들면 주주명부 폐쇄일 이후에 팔아도 주주권은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폐쇄일을 이제 정해 줘요. 그래서 네. 그 날짜 제가 그건 전자공시 가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네. 그 날짜 이후로는 안 되고 그 기준이 이틀 전 폐쇄일 이틀 전까지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주주가 네네.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시작했네요. 예. 네. 자, 오늘 지수는 지금 나스닥 선물이 조금 안 좋더라고요. 한 0.7% 빠지는데 나스닥 선물 영향인지 지금 시장은 마이너스 한 13포인트 하락 출발할 것 같고요. 코스닥은 2포인트 정도 좀 약세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한 1% 정도, 여기 삼성전자도 6만 1000원 넘기가 참 이게 쉽진 않고요. 다시 6만 원 초반으로 내려왔고, 오늘 일단 현대건설이 한 2.8% 정도 올랐고, 그 이제 HMM 아침에 말씀하셨던 그 네, 예, 현대상선. 현대상선이 오늘도 한 1%, 그래서 계속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고, LG화학이 일단 1% 정도 오늘은 좀 모처럼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하는 기업은 이제 SK케미칼이 한 3% 정도 빠지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또 브라질에서 뭐 임상하다가 죽었다면서요. 예, 예, 사망해가지고 28살짜리인가 죽었대요. 예, 그것도. 그래서 그게 그 약 때문인지 그건 아직 결론은 안 났는데, 일단 주가에는 그 좀 부담으로 SK케미칼 주가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다음 오늘 이제 두산인프라코어가 3.8% 올라가는데 GS건설이 또 여기 참여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인수전. 그래서 한 3.6%, 그리고 이노션이 1.2%. 아무래도 이노션은 오늘 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굉장히 세게 불렀더라고요. 한 8만 원까지. 네. 지금 주가 5만 원대인데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이노션이 뭔가요? 광고. 그 광고. 제일기획 같은 회사죠. 현대 자동차 계열의 네. 광고고. 예, 항상 삼성은 제일 기획한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광고할 때 해주는 업체인데 요새 조금 분위기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이제 GS건설은 그 인수 참여 부담 때문에 한 2.5% 정도 약간 좀 약세 보이는 게 특징적이고, 현대차가 여전히 좀 좋진 않아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오늘도 1.5% 정도 빠지면서 자동차 섹터는 여전히 좀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HLB 생명과 그다음에 동국제약이 뭐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는 뭐 사실 저희 당사 리포트가 나온 게 있긴 한데 그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1% 정도 주가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좀 안 좋은 쪽이 역시 오늘도 헬릭스미스가 좀 좋진 않습니다. 그 유상증자는 예정대로 한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지금 5% 정도 지금 하락하면서 좀 출발을 했고, 메디톡스는 원래 유상자 하기로 돼 있었는데 유무상증자 그걸 취소했더라고요. 예. 올라요 그러면? 예. 아니 그 잠깐만요. 주가는 제가 지금 안 봐가지고. 예.
그래서 메디톡스는 조금 빠집니다. 0.4%. 뭐 큰 영향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식약처 판매 중지 때문에 주가가 좀 미리 빠져가지고 유상제 철회한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이제 유상제를 하더라도 투자자들을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사실. 네. 근데 이런 이슈가 생겨버리면 네. 불확실하니까 이 투자했던 사람들한테 좀 불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그런 이슈가 생겨서 그건 당연히 유상제 철회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나 주가는 뭐 큰 영향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시장은 일단 이제 이틀 정도 올랐는데 오늘은 이제 이틀 오르고 바로 또 좀 약간 하락하면서 코스피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 0.8% 좀 하락세 보이고 있고 코스닥도 마이너스 0.7% 정도 약세 보이고요. 개인들은 사고 있는데 오늘 약간 그 외국인들이 한 300억 정도 매도하면서 지수에 약간의 이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섹터 쪽으로는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뭐 지금 분위기들이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 페이팔이 이제 비트코인으로 이제 뭐 거래하고 결제하는 거 허용한다. 그 뉴스 나와가지고 비트코인 가격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오늘은 좀 많이 오르는 게. 뭐 중앙은행들에서 이제 뭐 그런, 네, 그런 형태의 네. 그 커런시를 만든다 뭐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오니까 자극을 받는 모양이군요. 파일 연준장도 뭐 그런 것도 고려한다는 또 발언도 있더라고요. 네, 인민은행도 그런 네, 거잖아요. 그래서 요새 조금 이제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긴 돈이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의 온상인 것 같기도 해. 아, 주고받는 게. 네. 카드도 어제도 뭐 그런 얘기 하더만요. 네네네. 비대면 카드 같은 경향. 네. 카드도 아니 카드 주세요 긁고 뭐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네. 대기만 하면 되는 거 뭐 이런 걸로 이제 가야죠. 네. 그리고 좀 하락하는 섹터는 오늘 신재생 에너지 쪽은 조금 빠지는 것 같아요. 뭐 풍력 에너지나 요새 뭐 성장 기업들 인터넷 대표주도 어제는 올랐었죠. 예, 좋았는데 오늘은 좀 빠지고 있고요. 그 카카오 뭐 얘기 좀 해드리면 카카오가 그 교환사채 발행했다 그러더라고요. 교환사채? 네, 교환사채가 이제 뭐냐면 이제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이제 채권은 채권인데 주식으로 나중에 전환을 바꿀 수 있는 거. 네, 근데 네. 교환사채도 비슷해요. 이게 이제 채권인데 네. 나중에 이제 바꾸는 거죠. 뭘로? 근데 이제 바꾸는 게 뭐냐면 자사주하고 네.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사주나 그 회사가 보유한 다른 회사 주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환사채는 네. 전환사채는 새로 발행해서 바꾸는 거죠. 네. 전환이니까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주세요 하면. 신주를 발행해서 주는 거예요. 네. 근데 교환 사채는 기존에 있는 아까 염차장 얘기했듯이 내가 자사주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주식을 갖고 있는 특정하는 거죠. 그 주식. 그죠? 예, 네, 맞습니다. 그거랑 교환 네. 바꿔 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자기 주식 매각할 때 이런 것도 많이 쓰기도 해요. 교환 사채를. 그래서 이게 주주들한테는 되게 그래도 긍정적인 게 보통 자사주를 매각한 블록들로 매각을 해서 예전에 그 신풍제약에 한번 블록들이 했잖아요. 자사주. 네네. 주가 좀 크게 급락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교환사채를 하게 되면 물량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일단 주가 영향은 좀 제한적이고 이걸 하는 목적은 M&A라는 좀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M&A를 위해서 카카오가 한 4천억 정도 좀 확보를 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고 교환 가격은 47만 원 정도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채를 누가 받아가는지는 아직 그 대상자는 안 나와 있어요. 공개가 안 돼 있는데 뭐 외국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카카오가 자사주를 매각을 해야 되는 게 2018년도 9월에 그 카카오 M이라고 멜론 아시죠? 네. 그거 이제 합병하면서 그 자사주로 5년 안에 처분을 해야 돼요. 어차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23년까지 처분을 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교환사채 만기가 2023년 4월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목적인 것 같아요. 돈도 좀 확보하고 자사주도 어차피 매각해야 되는데 네. 그 상황에서 차라리 이제 교환사채로 넘기자 이런 좀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좀 그런 약간의 뉴스가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고서 쪽으로는 뭐 한두 개 좀 잠깐 말씀드리면 그 미래세 대우의 이제 이광수 연구원님이 좀 쓰셨던 보고서인데 GS건설도 실적이 되게 잘 나왔잖아요. 근데 네. 건설주도 나쁘지 않은 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좀 되게 좀 주택 쪽에 대해서 안 좋게 보시잖아요. 정부 규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실제로 아파트 분양 물량이 2020년 현재까지 네. 한 17%나 어쨌든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서울은 신규 분양이 60%나 급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아파트 쪽으로는 좋은데 그 아파트 분양할 때 역시 수혜를 받는 건 중소형사가 아니라 네, 대형사다. 4대 대형사잖아요. 현대, 대림, GS, 대우. 이쪽 점유율이
그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좀 실제로 나오고 있어서 네. 대형사 쏠림 현상은 아마 내년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형사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좀 그 시각을 좀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오늘 GS 건설이 좀 탑픽이라고 적어주시긴 하셨는데 두산 인프라코 이제 인수점 참여해가지고 현금성 자산은 좀 있어요. 근데 건설회사들이 대부분 부채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하면 이게 최대 1조 원 정도 자금 조달해야 되는데 약간 이제 부담으로 좀 작용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이제 보고서는 그 KB증권에 그 얼마 전에도 나오셨던 그 이은택 연구원님이 네. 이제 어제 쓰셨던 보고서인데 이제 업종이 좀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로테이션이라고 하는데 네. 그게 이제 그 첫 번째 로테이션이 뭐냐면 이제 올해 그 상반기에 성장주가 정말 강했잖아요. 네. 강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현대차, 그 다음에 LG전자, 그 다음에 증권주로 좀 약간 넘어갔던 시기가 있어요. 그때 네. 여름에. 네. 그제 3분기에 이제 경기민감주로 좀 넘어갔던 시기가 있는데 그때 이제 그 뭐 약간의 이제 희소성의 원리가 작용하면서 성장주가 너무나 강했는데 그게 이제 당시에 좀 성장주 쪽 가격 부담이 좀 생기면서 다음에 이제 약간의 이제 경기 민감형 기업이지만 주가도 싸고 약간 성장이 좀 보이는 게 대표적으로 현대차가 그런 걸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한 번이 넘어갔었고 두 번째가 뭐냐면 지금 수출주가 굉장히 뭐 워낙 좀 강했는데 지금 수출주에서 중간재로 좀 바뀔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중간재라는 게 그거잖아요. 화학, 철강 같은 아니면 반도체. 반도체라든가 여러 소재 이쪽으로 이제 4분기에 넘어갈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이제 정부에서 대규모 지금 보조금이 살포가 돼서 소비가 증가는 하고 있는데 소비는 증가할 수 있죠. 온라인으로 또 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생산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생산은 반드시 출근을 해야 되니까. 공장에 가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코로나 때문에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수요는 지금까 소비는 계속 하지만 생산이 안 되니까 이 글로벌적으로 근데 그 와중에 생산이 됐던 나라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군데. 중국과 한국. 그래서 중국과 한국의 수출 데이터가 계속 잘 나온 거죠. 네. 다른 나라보다. 그래서 코로나 영향도 적었고 그래서 중국 한국의 수출 기업들이 3분기에 실제로 수혜를 많이 받았다. 그런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고 근데 이제 4분기 들어서면서부터는 이게 좀 바뀔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 잡히기 시작하면 아직 물론 유럽 쪽은 좀 기승을 부리지만 네. 이제 사람들이 출근을 하기 시작하고 마스크 쓰고 그렇게 되면 이제 공장 가동률이 상승을 하게 되면 공장이 정상화되면 거기에 들어간 이제 부품이라든가 소재가 이제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중간재가 이제 쓸 수 있기 때문에 한번 4분기에는 반도체하고 또 다른 하드웨어 그 다음에 화학 철강 이쪽을 좀 주목해보자. 좀 그런 시각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완성품보다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자동차나 아니면 우리 뭐 스마트폰 완제품 아니면 또 이렇게 TV 같은 완제품보다는 네. 그건 3분기가 좋았지만 4분기에는 거기 밑단에 들어가는 부품을 보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재고 측면에서는 수혜 강도는 화학이 제일 좋고 그다음 철강, IT. 그래도 금융도 되게 좀 좋다라고 쓰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생산 사이클하고 이 금리 사이클이 연동이 된대요. 최근에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또 튀니까 그래서 은행도 나쁠 건 없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좀 최근에 좀 종목 고민하시는 분들은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오늘 좀 잠깐 뭐 이슈 있는 거는 뭐 오늘 기재부에서 국감 열리는데 네. 아까 잠깐 뉴스 보니까 뭐 당연히 가족 합산은 안 하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5억 원 제시한 것 같더라고요. 3억이 아니라. 근데 그게 5억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네요, 솔직히.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건 10억 유지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네. 없애든지. 근데 네. 일단 아까 기사 보니까 5억으로 나왔더라고요. 민주당에서 아마 5억 제시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이재용 부회장 오늘 경영권 승계 첫 재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 오늘 첫 재판이군요. 네.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 그 베트남 갔잖아요. 근데 베트남 그 총리가 반도체 공장 좀 지어달라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반도체 공장 벌써 세 번째 요구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베트남의 전력망이 약해서 아, 안정적이죠. 네, 안정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거기가 중국의 시안 공장이 있는데 중국은 거기서 바로 생산해서 납품할 수 있는 데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베트남은 그런 기반 시설 그러니까 그런 바로 넘길 수 있는 수요처가 좀 없어요. 그래서 아마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베트남에서는 삼성전자가 최대 고객이잖아요, 사실. 네. 네. 그 휴대폰 공장도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이런 걸 좀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는 포스코 케미칼, LG 디스플레이, LG 생활건강, KB 금융이 좀
그 실적 발표하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알리바바 그룹이 이제 11월 11일 날 그 솔로데이 열리는데 네. 이제 시작했다고 합니다. 벌써 쇼핑 페스티벌 시작했으니까 이제 연말 소비 시즌 시작이 됐고, 그다음 이건 좀 LG유 플러스에는 예전부터 좀 나왔던 뉴스인데 어제도 뉴스가 나왔는데 그 미국 국무부가 화이 사용하는 한국 기업 그 일단은 좀 경고를 또 했던 것 같아요. 국무부 쪽에서. 그러니까 사실 화웨이 장비 쓰는 지금 통신사가 LG유 플러스가 유일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SK텔레콤과 KT는 클린 회사라고 칭찬을 했고 LG유 플러스를 뭐 이게 찝은 건 아닌데 일단 약간 경고를 한 것 같아요. 그 찝을 필요가 없죠. 그냥 다 아는데.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당연히 민간 기업이니까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만약에 LG유 플러스가 그 얘기대로 이걸 교체를 하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예요, 사실. 조단이 아마 들어갈 걸로 좀 알고 있는데 교체 비용이 좀 막대하니까 아마 LG 입장에서 되게 좀 머리는 아플 것 같아요. 이거를 이걸 따르자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참 좀 애매한 좀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오늘은 정리하면 될까요? 네, 네. 오늘은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개장 상황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 우리 염블리 예, 염승환 차장님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